산또배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국민 투표로 역전 우승 하려면 자나미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남TV 자남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천원 지원자를 무엇보다 행복하게 해주는 힘은 국민투표를 내주는 여러분의 힘이 가장 큰 것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2천원 지원자가 어떤 노래를 결승전에서 부르고 필살적인 어떤 미소를 지어질지가 중요하겠죠? 이찬원을 누나들의 폭행남으로 만들어준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시죠.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하지만 오디션 분석가 자나미가 볼 때 이번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한 곡은 작곡가 미션, 한 곡은 지원자의 인생곡 미션으로 이 두 곡으로 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작곡가 미션으로 이루어지는 신곡 대결에서 이찬원 지원자는 임영웅, 장민호, 영탁 지원자처럼 프로 무대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대를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이찬원 지원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절에서 트로트 황제다운 실력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국민투표 무리 없지 않을까요? 자라미가 추천하는 이찬원의 첫 번째 노래, 이찬원이 부르는 화장을 지우는 여자.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이찬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꾸준하게 트로트 외길 인생만 걸어오고 있는데요. 목소리는 구수하고 반전으로 암무같은 율도, 팬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눈웃음까지 이러한 동작들이 약간은 어설픈 듯 하지만 이 귀여움이 반전 매력으로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찬원만의 반전 매력이 트로트 포켓보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찬원 지원자는 여성 팬들이 특히나 많더라고요. 자나미가 추천하는 이찬원의 노래 두 번째, 이찬원이 부르는 나훈아의 모르고. 작년 미스트롯 결승전을 보면요, 심사위원 점수도 중요하지만 현장 관객 점수와 국민투표 점수가 그 무시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최후의 7인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 점수로 한쪽으로 많이 기운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심사위원 점수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미스터트롯은 현장 관객이 지금 이 시국 때문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문자 투표가 순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의 나훈아, 찬또배기, 청국장 보이스, 그리고 오늘 저 자나미가 붙인 트롯 포켓보이까지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결승전 녹화가 이미 이루어진 지금이지만 찬또배기의 인기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이돌만 게시된다는 지하철 전광판 광고까지 팬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만큼 그 인기의 뒷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승전 당일 12일 디데이, 너무 기대됩니다. 12일 목요일 밤 10시 미스터트롯 결승전, 여러분은 누굴 투표하실지 결정하셨죠? 자나미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자나미 또 보고 싶다면 알람 설정까지. 이상 자남TV 자나미였습니다. 안녕. 자나미가 추천하는 이찬원의 마지막 노래, 이찬원이 부릅니다. 물레야.